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숭이띠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 네. 또 운세를 알아보기 앞서서 이 원숭이띠 또 성향이 또 어떤지." "원숭이띠? 네. 끼가 많고 재능도 많고 머리가 명석하지. 두뇌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손에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 거를 다 차지해야 돼. 원숭이띠들은 항상 외로워. 그래서 항상 내 그늘 안에서 누가 이쁘게 봐주지는 않아. 혼자 독신으로 움직이려고 그래.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 조언도 듣지 않고 내 주장들의 말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항상 깨져.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스타일들이 많아." "남의 말은 들어야겠네요." "그렇지. 내 주장으로 내세우지 마." "자, 갑진수의 원숭이. 참, 재주를 많이 피려고 용을 쓰겠다. 그런데 떨어지는 운이 많이 껴있어. 그래서 욕심도 있고, 내가 재물을 욕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재산이, 재물이 많이 달라고 하겠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거짓말도 많이 할 거야. 부모 속인 성향이 많이 있어서 부모는 재물이 많이 나갈 거야. 갑신생 18 원숭이띠는 정말 친구를 갖다가 사귀더라도 정말 잘 사귀어야 돼. 왜?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전진하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물로다가 부모를 갖다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픔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 쓸데없는 차 운전하지 마. 차를 문서를 갖다 면허증 따게 되면 힘들어. 11살부터 면허증은 따지 마. 오토바이 타지 마." "아, 오토바이 차 타면 안 되죠." "오토바이 타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사고 수가 있고 재물로다가 내가 다 물어줘야 돼."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18살 원숭이 자녀를 좀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자식들 돈돈돈 할 때 공부한다고 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너무 밀어주지 마세요. 이때부터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을 벌지를 않아요." 30살 되는 이 원숭이띠분들, 와, 임선생 참 원숭이띠를 올해 신축년에는 정말 다 안 좋네. 아, 조심해야 되는 게 많군요. 조심한 게 많고 꼬임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성향이 많아. 직장에서 잘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서 자꾸 변동수, 변화, 이동수가 많아.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어. 내가 실증나서 나오는 성향이 많아. 내 고집 때문에. 남의 무슨 말을 책책질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확률이 많고, 부부간의 애인끼리 사귀어도 별로 좋지가 않아. 직장을 다니면서 "아, 그만둘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참고 좀 버티는 게 맞을까요? 참고 있어주는 게 좋지. 그래야 내가 그 다음 해를 봤을 때 2022년보다 2023년부터 굉장히 30살 먹은 원숭이띠는 정말 그때부터 좋아. 42세 되는 또 원숭이띠 경신생. 네. 원숭이띠 추진하지 마. 하지 마. 뭐든 하지 마.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은 절대 하지 마. 주식하게 되면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깡이야. 거기에 머리 굴리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본인이 아무리 나 이거 잘해 한다 하더라도 본인 자만심 갖고 움직이면 정말 실패 속 낭패를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인간 조심하거라. 인간 조심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정확히 깨질 확률들이 많아.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나마 좀 참을성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내 고집 때문에 움직여. 그래서 실태. 54세. 54세는 감기를 조심해야겠네요.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병사야. 병사. 병사가 너무 많아. 어떤 질병이 색다른 병이 올 거야.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도 힘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신경성 이기양이 많이 생길 거야.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좀 머리가 아프시죠? 기침도 계속 나오시고. 머리가 너무 아파. 이상하다. 그렇죠. 정말 안 좋다. 무슨생 잔나비 때는 내 고집 때문에 말을 못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너무 후회하는 게 많을 거야. 후회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잘못을 갖다가 뒤늦게 깨달으면서 그걸 갖다가 반성을 하면서도 보여주지를 못해. 고통만 받겠지 혼자. 무신생 병사 인간관계 이별이 정확히 긴 운이야. 신축년에는. 그러니 정말 조심하고 미리미리 올해 대체를 잘해서 건강 챙기게끔 해. 그래야 괜찮겠다. 그래서 자식의 걱정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66세
어, 병신세. 네. 병신세가 육신들이 너무 많아. 웅큼이 더 많아. 끼들이 정말 많아. 너무 많아. 왜 66세인데도 여기 가장 지구 움직일까? 문서 성향에도 욕심도 많지만, 어? 내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좀 욕심 좀 버려야겠네요. 그러면. 그치. 웅큼한 것도 좀 버려. 병신생은 여자나 남자나 정말 조심해야 돼.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어, 병신생 여러분 대부분 병신생 용띠들어 응? 잔내비띠나 남자들, 애인들, 여자들, 남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있어도 또 따도다른 여자가 있다. 네. 남자가.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한이 낄 일이 있고 망친수가 정확히 낄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또 원숭이띠 한번 오방역 뽑아볼까요? 지금? 네. 궁금한데요 진짜? 진짜로요. 네. 조심하세요. 정말 와, 조심하세요. 진짜요? 어, 정말 조심해야만이 원숭이들 올해 신축년에는 정말 몸 관리 잘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재물 안 나가게 하시고 어, 인간관계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지 않게끔 해주고 부부간에도 정말 운은 잘 하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록색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정말요. 어, 딱 그게 정말 좋습니다. 왜 이렇게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운세를 들으니까 네. 좀 좋은 해운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외롭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려달라고 찾고 다니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지 또 하나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깨질 때까지 계속 본다는 거.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